세계화가 깨지고 미중 패권 전쟁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분야 동맹 편가르기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의 확실성을 내세우며 친일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친일이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는 정치인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권과 민족적 정체성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까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큰 포석으로 나토를 포함한 일본, 호주, 한국 등을 끌어들여 아태 지역에 또 다른 동맹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전쟁은 2027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필요시에 대만 인근에 자원을 쓰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대만 전쟁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저지하기 위한 바이든의 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국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세계 패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미국과 그의 동조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려는 명분을 세우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의 주권 가치를 높이는 외교가 심각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